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 복잡한 인터체인지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 그래블리 힐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래블리 힐 인터체인지는 영국 버밍햄에 있는데요. 스파게티 정션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여기가 1972년에 만들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택 인터체인지 중에 하나래요. 이 스택 인터체인지라는 게 보통 고속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쌓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층을 나눠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게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4레벨 스택이다, 5레벨 스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여기 스파게티 정션, 그래블리 힐 인터체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건설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네요. 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작은 강, 하천도 있고 그 위로 철도, 그 위에 또 도로. 이게 몇 레벨이라 그랬죠? 5레벨 스택이래요. 5개의 층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스파게티 정션은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는 영국 최초의 그런 교차로로 유명합니다. 5개 층이 넘는 여러 차선의 복잡한 교차로를 보고 한 기자가 스파게티 접시와 비슷하다고 스파게티 정션이라는 이름을 지역 신문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 이름이 고착화되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의 교차로를 설명하는데도 그런 스파게티 정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에 있는 그래블리 힐 인터체인지 스파게티 정션이었고요. 9위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게이트 타워 빌딩입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세계 유일한 고가 인터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지상 16층짜리 사무용 건물 가운데를 한신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층에서 7층 사이에 한신고속도로가 세입자로 들어간 형태라고 해요. 신기하죠?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또 5층이랑 7층 사이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고요. 해당 층에는 고속도로 이외의 부분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채워져 있대요. 고속도로가 건물에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해도 고속도로가 무너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 부분은 이 건물과는 별도의 교각을 세워서 지탱하고 있는 구조래요. 독특한 구조의 오사카 게이트 타워 빌딩 알아봤고요. 8위는 저지 해리 프레거슨 인터체인지입니다. 네, 여긴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저지 해리 프레거슨 인터체인지는요, 미국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5단계 스택 인터체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모든 방향의 차량이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구조의 인터체인지라고 하네요. 여기 인터체인지 중앙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건설된 교통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고 또 가장 돈이 많이 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한편으로는 되게 기하학적인 모양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 복잡한 가운데 보면 또 선로도 같이 깔려 있어요. 열차 선로 보이시죠? 여기 3D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분이 잘 안되죠. 막 섞여가지고 이런 도로를 설계하는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음 7위, 난푸대교 인터체인지입니다. 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난푸대교는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사장교예요. 그림자를 보시면 사장교인 게 보이시죠? 1991년에 난푸대교가 완공되기 전에는 이 푸시와 푸동 지역 사이를 이동할 때 페리를 이용해서 다녔다고 해요. 지금도 배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상하이 한가운데 위치한 이 난푸대교 인터체인지는요, 세 개의 고속도로를 통합하는 교차점이래요. 이 다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원형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다리로 올라가는 도로를 원형으로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 땅값이 비싼 이 도심지의 토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높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쭉 이렇게 너무 급한 경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땅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보세요. 네, 바로 부산항대교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층에서 이 다리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높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이 램프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남포대교보다는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 여기 부산항대교 램프 어떤 분이 이제 올라가다 무서워서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무섭긴 해요. 보면은 잠깐 이슈가 됐던 그런 길입니다. 6위 로마의 포르타 마조레입니다. 포르타 마조레는 그냥 봤을 땐 여기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로마가 다 그렇지만 여기도 로마 시대의 고대 유적이에요. 그 옛날에 무슨 인터체인지가 있었던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고대 로마의 동쪽 게이트인 포르타 마조레 위로는 두 개의 수로가 지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교각 사이사이를 도로와 트램 노선 그리고 철도 노선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보시면은 이 수로의 교각 사이사이로 이렇게 도로랑 철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문화재 사이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폭도 제한적인 데다가 거의 5m, 6m마다 트램이나 철길을 교차해서 건너야 되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로 선정이 된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막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는데 가자마자 막 트램 길과 만나면서 철길을 또 건너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교차로다. 여기 어디 피해갈 곳이 없네요. 뭐 다 지뢰밭이네. 이 복잡한 와중에 도로랑 철도가 막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쉽지 않은 곳이다. 철로가 많이 깔려 있는 곳은 여기는 고가 위로 가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포르타 마조레는. 아무튼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옛날에 이 수로 유적을 보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그 사이사이로 철도와 도로를 건설해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5위는 스프링필드 인터체인지입니다. 믹싱볼이라고도 알려진 스프링필드 인터체인지는요, 워싱턴 DC 외곽에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95번, 395번 고속도로 그리고 495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인터체인지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는 50개의 램프와 다리가 있고 가장 넓은 지점이 24차선이래요. 여긴가? 아마 어질어질하네요. 여기에 하루에 50만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체인지라고 합니다. 건설 비용은 6억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이 든 미국에서 가장 비싼 교차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어질어질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또 이런 인터체인지가 또 있고 복잡한 게 여기 밑에도 하나 램프가 있고 이 주변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운전을 실제로 할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심시티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막 고속도로 연결하고 할 때 잘 모르고 계획이 없이 막 연결하면은 이런 모양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만드신 분들은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아, 차선이 넓은 데는 여기 말하는 건가 봐요. 차선 진짜 많긴 하죠. 까딱 잘못 들어서면은 이제 뺑뺑 도는 겁니다. 한참 돌아가는 거죠. 아, 옆에 이거는 뭔가 했더니 화물열차인 것 같아요. 약간 석탄 같은 거 실어서 나르는 화물열차가 서 있는 모습이었네요. 아, 여기 레미콘 공장에 석회석이나 모래 같은 거 갖다 나르는 그런 열차인 것 같아요. 네, 잘 봤고요. 4위는 일본 오야마자키 인터체인지입니다. 아우, 딱 봐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 오야마자키 인터체인지는요,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특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몇 번을 돌아야 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야마자키 교차로도 어쨌든 어느 방향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완벽한 교차로라고 해요. 이 완벽하다는 게 이제 어떤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로를 연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차를 만들 때 통행량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만드는데 이 완벽한 교차로는 이제 어떤 방향에서든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이든 나갈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교차로를 완벽한 교차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뱅글뱅글 도는 게 지금 몇 겹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 돌게 만들어 놨죠. 아무튼 여기도 그 초행길이라면은 진짜 결코 들어서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교차로입니다. 그 와중에 여기 아래 맨 아래는 톨게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 탑10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뭐 너무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리의 개선문 로터리입니다. 그냥 봐서는 지금까지 본 것에 비해서 뭐가 복잡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개선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이고 또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 모양이 워낙에 유명한 곳이죠. 여기 원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12개의 도로가 뻗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원형 교차로 생각해보면은 보통 4방향 많으면 뭐 6, 7개 방향 그 정도로 이제 도로가 갈라지잖아요. 그게 12방향이라고 하니까 뭐 혼자 팔만 하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왜 복잡하다고 했는지 좀 감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차들이 엄청 지금 뒤엉켜 있는 모습이죠. 보통 이렇게 큰 회전교차로에는 차선이 중간에 있기 마련인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좀 알아서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가긴 간다. 어떻게 그죠? 이러다 보면 여기 이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아차 하는 순간에 둘 다 그런 생각하면은 바로 사고 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꼬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개선문 위에 올라가신 관광으로 올라가신 분이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신기한 게 세계 대부분의 원형 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의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진입하는 차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른쪽에 있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게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나가려는 곳으로 못 나갈 수가 있대요. 혹시라도 파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회전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입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개선문 관광지인데 여기 이 큰 원형 교차로를 걸어서 건널 수는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하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샹젤리제 거리에서 지하보도로 건너서 넘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와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파리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예난 인터체인지입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는 인터체인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예난 고가도로라고 이 도로가 이제 중국 상하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인데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스택 번호가 높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이거 여기가 세계에서 유일한 6레벨 스택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6레벨인지 한번 세어려 볼까요? 아 안되겠다 복잡해서. 아무튼 지금까지 봤던 그 인터체인지랑 좀 모양이 다르죠. 6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지러질하네요. 봐도 맨 아래쪽에는 요거는 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거는 보행자 육교 같죠. 우리나라에도 종종 이런 교차로 원형으로 돼가지고 이런 육교가 보이던데 2층이네요. 2층 2층에는 육교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이 수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교차로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육교가 있죠.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 것 같고요. 여기 인터체인지 주변으로는 공원을 잘 해놨네요. 이 도로에 복잡한 도로의 소음과 매연, 분진 이런 걸로부터 좀 주변의 주거시설을 보호할 수 있겠네요. 이 숲이 있어서. 아 실제로 이렇게 생겼나봐요. 1, 2, 3, 4. 아 못 세렸다. 6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얼추 6층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이런 타이틀을 가진 건축물들이 참 많은 중국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6층짜리 인터체인지 상하이 예난 고가도로에 있는 인터체인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영국 스윈던에 있는 매직 라운드 어바웃입니다. 가장 복잡한 교차로 1위라고 했는데 좀 뭐야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잘 보시면 골 때려요. 여기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다섯 개의 도로가 교차를 하는데 각 도로 입구에 또 작은 다섯 개의 원형 교차로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작은 원형 교차로 다섯 개가 큰 원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 교통량을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또 영상이 있어서요 한번 볼게요. 실제 있는 거예요, 요런 교차로가. 아, 어떻게 가는지 설명이 있네요. 영국은 일단은 반대죠. 핸들이 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 라운드어밭 원형 교차로는 한 방향으로만 돌잖아요. 근데 여긴 이중 구조네. 양방향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거지. 굳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길로 빠질 때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윈던에 있는 이중 복합적인 회전교차로, 이거 한번 우리나라에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은근히 사고율도 낮다고 해요. 이게 효율적이긴 한가 봐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라면 전 세계에 다 도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 그렇게 좋으면 전 세계에 다 만들었겠지. 안 만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또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도로가 넓은 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스윈던에 있는 매직 라운드 어바웃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 탑10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